2016년 3월 GTQ 2급 1번 문제 풀이입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화일은 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JPG 화일을 400에 500픽셀로, PSD 화일은 40에 50픽셀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세 종이부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완성하고자 하는 화일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화일 U 400에 500픽셀.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72dpi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네임 부분에 여러분의 수험 번호를 쓰시고요. 수험 번호 다시 성함 다시 1번. 오케이 해서 새 도큐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복제 및 변형을 하래요. 곰인형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원본 이미지, 즉 가져올 소스 화일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일 오픈해 볼게요. 저희는 지금 2016년 6월 문제 되고 있습니다. 소스 화일에서 이긋-1 JPG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하셔서요. 자, 현재 도큐먼트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크기가 맞지 않네요. 이럴 땐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조절점이 저쪽 구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화면에 꽉 차보기, 컨트롤 0 눌러서 조절점을 다 보시고요. 조절점을 잘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는데, 자, 지금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완성해 주십시오. 지금 제공된 그곰 이미지가 전체를 이렇게 꽉 차서 나타나져 있죠. 그러면 곰 이미지의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전체를 꽉 채워서 제공된 이미지와 유사하게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네. 자,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곰 이미지를 잘 따줘야 되겠어요. 셀렉트를 잡아야겠죠. 컨트롤 0. 자, 이때는요, 재빠르게 선택하는 퀵 셀렉트 툴을 쓰겠습니다. 적당한 브러쉬의 크기로 이렇게 쿡쿡 찍으면 셀렉트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기본 설정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를 셀렉트를 추가하겠다라고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를 하다 보니 여기 귀 옆과 이 뒷부분이 더 추가가 됐네요. 이럴 때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이셔서, 자, 대괄호 열기 버튼은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 대한 단축키, 대괄호 닫기 버튼은 브러쉬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대한 단축키 되겠습니다. 지금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면 대괄호 열기 버튼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이시는데, 이때 Alt 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브러쉬 모양의 가운데 빼기 모양이 생깁니다. 영역을 좀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Alt 키를 눌러서 귀 옆부분을 셀렉트를 줄였습니다. 간혹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는 브러쉬 사이즈가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캡슬럭이 켜져 있으면 브러쉬 사이즈가 안 보입니다. 캡슬럭이 반드시 꺼져 있어 있지만 브러쉬 사이즈가 보이죠. 이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Move 툴로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레이어로 아예 얘를 레이어 비어 컷,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이어 비어 카피, 컷은 잘라내겠다는 거고요. 카피는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선택 잡은 부분을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 단축키 알려드렸죠? 컨트롤 J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곰돌이만 셀렉트가 잘 돼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이때 조절점 끝부분을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진 찌그러지지 않은 형태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요. 잘 가져왔지만 와서 봤더니 어때요? 얘가 이렇게 반대로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럴 땐 에디트 메뉴에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랬는데도 살짝 더 기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컨트롤 T 해서 조절점 바깥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빠 곰과 아기 곰을 잘 이렇게 옆에 갖다 놨습니다. 1번 문제 한 거죠? 복제 및 변형.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쉐입 툴로 풀 모양을, 요 풀 모양이네요. 003300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쉐입 레이어에 가서 풀 모양을. 자, 풀 모양이. 아, 이 쉐입 레이어도요. 맨 처음에 포토샵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면 요렇게밖에 모양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쉐입을 더 추가하려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설정 버튼 누르셔서 올 전체를 보겠다. 리플레이스 교체하겠느냐?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풀 모양을 아까 봤었는데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요건가요? 그쵸? 네네. 요 모양이네요. 자, 풀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고요. 조건이 주어졌죠. 003300. 자, 만들어 볼까요? 필 컬러의 색상을 003300. 오케이. 자, 이쪽 옆에다 만드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거니까요. 쉐입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요거는 세 가지가 있죠. 쉐입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겠다. 쉐입으로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컬러가 틀렸을 때 여기 필 부분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패스는 경로, 패스만 만들겠다. 픽셀은 현재 레이어에 그림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픽셀로 하셔도 되지만 픽셀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필이 뜨지 않아서 일반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쉐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기다가 풀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조건이 또 하나 있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 CCCC33. 현재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어딜 더블 클릭하시냐면 요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간혹 보시면 요 스타일 부분이 어도비 포토샵 CC 버전 이상에서는요. 얘를 이렇게 플러스를 막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치 않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리셋, 디폴트 리스트로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포토샵 CS6 미만 버전에서는 요 플러스 버튼 없습니다. 기본 한 번씩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스트로크 줄게요. 스트로크 이름을 클릭하셔야 이렇게 옵션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트로크 버튼 누르시고요. 2픽셀. 색상은 여기 컬러를 누르셔서 CCCC00 아니네요. CCCC33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오케이 줬습니다. 예쁘게 잘 됐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쉐입이 있네요. 왕관 모양 글이래요. 왕관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CC3300 그리고 하나는 FF9900 그리고 아웃그로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자, 쉐입 툴에 가셔서 왕관을 찾으셔야죠. 왕관. 왕관이 여기 있네요. 자, 왕관 툴에 왕관 쉐입에 왔습니다. 아빠 곰 가습에 왕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때 필 컬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컬러 버튼, 컬러 피커 버튼 누르셔서 CCCC33, CC3300. 자, CC3300의 컬러는 애기 곰이군요. 이쪽에 옮겨놓죠. 자, 여기 이렇게 왔고요. 그런데 지금 아웃그로우가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아웃그로우. 아무런 말도 없으면요. 기본값 쓰시면 되고요. 눈에 잘 안 뜨시면 이렇게 오폴스티 투명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어떻게 됐어요? 살짝 삐뚤어져 있네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크기를 조절하고자 하는데 쉬프트 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살짝 돌려서 왕관을 이렇게
주어진 조건처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 왕관을요, 우리 그대로 한번 복사에다가 칼라만 변경해 볼까요? 무브 툴로 Alt키를 눌러서 아빠 가슴에. 자, 칼라 변경은요,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칼라가 뜨고 있고요. 칼라를 FF9900. 네, 이렇게 주어졌더니 복사를 했기 때문에 뭐까지 같이 복사됐어요? 아웃그로우 효과, 네온의 효과까지 같이 복사됐습니다. 크기가 다르네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살짝 키우시고 회전도 줘서 주어진 조건처럼 왕관을 가슴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있네요. I love bear라는 글자를 에어리얼체 볼드로 48포인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것은 기존 색상 위로 오버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색상은 아무거나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 글꼴부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에어리얼체는 영문에서 A로 시작하는 기본 글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가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위로는 한글 글꼴, 아래로는 영문 글꼴이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A로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이라 윗부분에서 찾아줄 수 있고요. 에어리얼 볼드. 자, 우리가요 지금 봤더니 한글이 잘 한글로 뜨고 있습니다. 한글 폰트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글이 영문으로 폰트 네임이 뜨고 있죠. 그건 어디서 수정하시냐면 에디트,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타입. 문자 들어오셔서요. 얘를 show font name in English. 영어로 font name을 보겠다라는 체크를 이렇게 풀어 놓으셔야지만, 체크가 꺼져 있어야지만 이렇게 글꼴은 한글 글꼴이 잘 뜨고 있습니다. 다시요. 에어리얼 볼드체로 글씨 크기는 48포인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이즈를 조절하는 데 가셔서요.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숫자만 파랗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글씨 쓰기를 수정하기를 수월합니다. 48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글자는 왼쪽 정렬로 빈 공간 콕 찍으셔서 I love bear. 아, 러브가 L자만 대문자네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B-E-A-R I love bear. 컨트롤 엔터. 글씨를 썼습니다.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라디언트 컬러 부분 어디를 수정하시냐면 요 부분 질문 많습니다. 그라디언트 바. 요 바를 클릭하셔야 그라디언트 에디트 창이 뜹니다. 첫 번째 있는 색상, 요 컬러 부분을 찍으시고요. 컬러에 가서 색상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FF0000. 오케이. 붉은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 레드의 색상이 최대값인 FF까지 적용된 거고요. 두 번째 버겟이 저처럼 있다면 얘는 쓱 바깥으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양동이. 마지막 양동이의 컬러도 바꿔볼까요? FFFFCC.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컬러가 오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봤더니 네, 노란색, 빨간색이 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90도로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진 거죠. 화면 위에 가서요. 쓱 움직여주시면 요에 전체적인 방향도 다시 한번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기본값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글씨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저장하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요 생태를 Save As를 하시거나 아니면 Save for Web Export 내보내시는데 웹용으로 내보내십니다. JPG Quality 100%로 Save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선 내문서 GTK 폴더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답안 폴더에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JPG 저장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혹시 모르니 원본 저장 하나 해볼까요? 답안에 저는 원본이라고,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원본 저장 하나 하시고요. 다시 이번엔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400을 40에 50으로, 오케이. 작아졌죠? 요 상태를 다시 세이브 해서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원본이 아니라 여러분 수건번호, 그 다음 성함, 다시 1번 문제, 이렇게 PSD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이, 이걸 질문 많이 주십니다. JPG는 400에 500픽셀로, PSD는 40에 50픽셀로, 즉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GTQ 2016 6월 문제 2급 시험 첫 번째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